아마드 코어 6 미션 S랭크 가이드 무장 체구함 후위편입니다. 이게 전용 어셈이 필요해요. 전용 어셈이 필요해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잡은 전용 어셈인데 일단 한쪽 손에 화염 방사기를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미사일로 채워요. 폭발형 미사일들로. 제가 추천하는 건 요 펄롱의 걸작 자연장 핸드미사일, 그리고 이 칼라미사일, 수프, 그리고 시변장 미사일. 어쨌든 폭발형이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도 돼요. 그리고 좀 마피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높이 점프력이 있으면 좋아요. 점프력이 있으면 좋으니까 역각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적재량이 안되고 스프링치킨도 괜찮아요. 좀 느려지긴 하지만 타협해서 마인드 베타로 갔습니다. 부스터 뭐 평균적으로 풀겔로 하고요. 미사일 FCS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레이터는 뭐 20C를 써도 되고 복C를 써도 되고 무난하게 20C 쓰세요. 그래도 됩니다. 뭐 어느 거든 그렇게까지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뿅뿅 피하면서 뿅뿅 뛰어서 피하면서 미사일로 조진다예요. 뿅뿅 뛰어 피하면서 미사일로 조진다예요. 조준이 될 때마다, 로건이 될 때마다. 어시스트를 켜고 쭉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사일을 쏴줍니다. 미사일 쟤네들이 미사일 쏘는 걸 잘 피해줘요. 그리고 미사일 끝인가 이걸로? 끝이네. 어이, 쟤네가 미사일 쏘는 것도 잘 피해줘야 돼요. 여기 저기서 쟤네들이 화염방사기에 은근히 약해요. 화염을 쏘는 놈들인데 화염방사기에 은근히 약해. 그리고 이렇게 봐요. 지상에 있으면은 치어요. 그러니까 사각도 좋습니다. 사각으로 날아도 돼요. 봐요. 지상에 있으면 치어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자주 점프를 하세요. 미사일. 아, 얘네들의 진짜 문제점은 저렇게 굴러다니면서 내 사정거리 밖으로 계속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나. 미사일 피하고 미사일 아이고 회복하고 미사일 미사일 어딨냐. 아우씨. 미사일 화염방사 이렇게 화염방사로 조지면 은근히 편해요. 얘네가 화염방사로 은근히 잘 죽어. 봐요, 화염방사로 죽었죠 마지막 이놈. 정면으로 오는 놈한테 화염방사를 하면은 한번 치이긴 하지만 저놈도 화염방사에 죽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미사일로 조지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이놈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만치 도망가는 거예요. 저만치. 내 조준 어시스트, 내 조준 이 시스템 바깥으로 벗어나. 계속 벗어나. 그러니까 벗어나기 전에 미사일을 쏴서 추적해서 조져야 되는 거야. 아, 월버지. 호위 대상이 대파돼서 보수가 제외되니까 그걸 월터가 자기 돈으로 채워주잖아요. 나는 이 헬리안 서스만큼은 어? 프롬이 욕을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고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헬리안 서스만큼은 욕을 좀 먹어야 돼. 끝.